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효 차장,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뉴라이트 인사들로 꽉 채워진 인사, 이종찬 회장이 뭔가 밀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인물이 바로 김태효 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답을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뭐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관에서 차장님을 왜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절묘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일본의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아,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아,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네. 잠깐만요. 김태호 네.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을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아, 협업해서 써갖고 나온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뉴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표현한 것이 광복회 뉴라이트 기준이잖아요.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성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자, 몇 가지 짚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 답변을 통해서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른다. 아니 저는 이거를 그 텍스트로 된 기사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풀로 영상으로 보니까 더 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의 참모 직을 수행하는구나. 대통령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업을 수행하는구나를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결례이자 무례예요. 저는 다른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혹시 뉴라이트의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을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봐도 되느냐라는 섬이야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미를 모른다고요? 라고 되물었을 때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서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조나 신념이 기반해 있는 게 아니다. 왜? 뉴라이트가 뭔지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상당히 좀 보기에 따라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왜 책임을 전가하냐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회장이 주변에서 대통령을 상당히 인식을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태효 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인데 저는 마치 그 우리가 수사받을 때 피의자들이 바보놀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알았다, 뭐 보고받았다, 알고 있었다 이러면 이제 공범이 되니까 보통은 몰랐다라고 부인하면서 저 사실은 원래부터 바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픽보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말로 저는 들려가지고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쉴드 친다는 명분으로 아마 저렇게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바보 천치다.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바보 같은 대통령 바지로 세워놓고 우리가 지금 해먹고 있다. 지금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뭐 모욕성 발언이기도 하겠지만은 국정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뉴라이트 사관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 결국 김태우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외교안보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딱 이 얘기를 자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김태우 차장 말에 의하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왜 치우는 겁니까? 그리고 독도 조형물은 왜 치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다 지금 퍼주고 있죠? 그러면서 왜 지금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저렇게 계속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면은 여전히 김태호 차장은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있다. 좀 그렇게 진단합니다.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도 있고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앉히고 또 발언도 뉴라이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은 김태호 차장 말로 하면 대통령은 바보고 매일 술만 먹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정 운영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참 김태호 차장 같은 저런 뻔뻔한 저분 사실은 MB계 인사거든요. MB 때도 대외전략 비서관 해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망쳐놨던 주범인데 10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보 같은 사람 그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완전히 친일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2년 4개월 됐는데요.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안보실장이. 근데 안보실장 밑에 자리가 지금 김태호 차장 자리거든요. 근데 2인자인 차장은 계속 안 바뀌고 저렇게 대통령을 바보로 알고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김태호가 외교 안보를 완전히 지금 농단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농단하고 있는 주범이다. 전 그걸 자백했다라고 봅니다. 부산이 대의님, 대통령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은주님, 김태호의 윤석열 돌려까기? 쉴드 치는 척. 윤석열 바보 인증해준 김태효. 완전히 그런 셈, 그런 꼴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 게, 우리가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그건 진짜 모멸적인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또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 패싱하고 바보 만들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니까,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인격 모멸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외교 안보는 김태우가 조종하고 대한민국 국내 정치나 내치 부분은 김건희가 조종하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굉장히 지금 한 사람을 놓고 바보를 만들고 있든지 아니면 실제 바보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든지 굉장히 오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뉴라이트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뉴라이트면서도 뉴라이트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김태호 차장은 그 전에 뉴라이트 인사 뭐 99명인가? 거기에 그래 나 뉴라이트하고 이름도 올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름이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어제 국회 질의에서도 그럼 뉴라이트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뉴라이트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 사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러니.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뉴라이트라는 이 명칭과 관련해서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비토가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한 역사학자분한테 들었는데 이것을 몇몇 그냥 우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가 역사의 뿌리가 상당히 좀 미약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친일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국절 대한민국이 광복을 한 건 8.15입니다. 그리고 그 적통이 1919년 임시정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정신이에요. 헌법에 넣은 겁니다.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우고 우리의 정말 시작은 48년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다. 뭘 원하는 겁니까? 여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저의와 의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명 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김태효 이름을 올린 사실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 아, 이름은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뉴라이트 아니냐?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럽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말을 듣고 쓴 것이다. 자신이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가 아니고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신선하고 참신한 우파 우리 신인규 보수 지식인이 참 허파가 떨리겠네요. 그러니까 저 뉴라이트를 신선하다라고 포장하면 그거야말로 뉴라이트 사관이 사이비 지식인의 전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어리고 정신인데 이거를 부정한다? 이건 종교로 따지면 교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교리를 부정할 거면 그 종교를 떠나야죠. 파문을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정신과 혼과 어를 부정할 거면은 아니 그런 분들은 일본에 가서 귀화를 해서 일본 시민이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태효 차장이 부끄러운 건 알겠어요. 본인의 양심이 찔려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라이트의 이름은 올렸지만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이제 시중에서 이거 이제 혓바닥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운전은 했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다가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그냥 뉴라이트면은 뉴라이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얘기를 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뉴라이트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도 아니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은 더 우스워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신선하고 참신한 푸하하하 많이 아프시네요. 아이스님 뉴라이트라고 말도 못하는 것들. 그냥 뉴트리아라고 해라. 제가 그때 별명 하나 바꿔드렸잖아요.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라이어라고. 다들 거짓말을 하고 뉴라이어. 뉴라이어들입니다. 지금. 뉴라이트가 뭡니까? 그런 짓을 해놓고 아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왜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어? 대한민국 일제시대에는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그런 자리에 앉힙니까? 보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을사 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되었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시정부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을사 늑약을 원천 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 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닌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 아니 장관 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몰라요? 상식인데? 이런 얘기를 신인규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온 때였죠. 아, 이번 거는 제대로 맞췄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두 번씩은 맞기 때문에 가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 김문수 후보자의 그런 막말, 이거 뭐 막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데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은 존중을 할 테니까 그냥 일본에 가시면 됩니다. 일본의 논리를 갖다가 쓰면서 완전히 사실관계를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드는 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직을 하면서 대한민국 세금을 녹으로 받겠다라는 저런 이율배반적인 짓을 합니까?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을 때 본인도 그 하늘을 못 쳐다볼 정도로 침울했겠지만은 그 사진을 보는 저희 같은 후배들, 저희 같은 저 후손들도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때문에. 근데 어떻게 김문수라는 자는
나라가 없다. 그걸 법적인 개념으로 갖고 와가지고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면서 그럼 대한민국은 없었던 거다. 아니 그럼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그때 나라가 없는데 독립운동하면서 홍범도 장군은 저기 러시아 저기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이 매국노인데 매국노를 공직자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발언 다 나왔는데 인사철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바보든 뭐든지 간에 저 인식에 동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보가 대표자 하면서 사인해도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 윤석열이 다 져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독립운동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존속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본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침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모든 재산까지 다 내놓으면서 이제 광복을 위해서 애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본의 신민입니까? 지금 우리의 조상은 단 하루도 일본의 신민인 적 없습니다. 불법적인 침탈을 정당화하면서 1919년 임시정부부터 부정하는 이 세력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폄훼할 때 이런 논리를 펴죠. 세금 한 토를 걷을 수 있길 했냐, 주권이 있길 했냐, 거기서 뭘 할 수 있었냐, 상해에서 임시정부. 사실 허울 뿐인 거 아니냐? 그러면 프랑스 드골 영국으로 간 망명정부, 프랑스의 뿌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 프랑스 시민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합니다. 우리 또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훼손하는 그 의도, 전 다분히 뭔가 이 본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허술한 그 뿌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을 저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사악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역사를 물어나고 늘 존재해 왔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저런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 일본에 부역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기회주의자인데 저런 사람들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친일과 매국을 일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은 또 빨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은요 나중에 북한군이 대한민국 밀고 내려오면요 언제 빨갱이라고 했냐는 듯이 인공기 쳐들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저렇게 친일 매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같은 이런 사악한 기회주의자는 전 이완용의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는 자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산호 위원장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뭐 그전에 노동 관련 운동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어찌됐든 지금 노동을 좀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 앉히면 괜찮을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런 얘기를 하는 자를 그대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면 당신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때 당시에 국적이 우리가 일본입니까? 일본놈이었습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대한제국의 제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전제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고종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합병이 되면서 왕조가 끝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정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 거죠. 우리 국적은 한국이죠. 대한민국이죠.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따 대고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놈도 아니면서 왜 한국의 장관을 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 임명하기만 해봐라 곧바로 탄핵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맨날 민주당 탄핵이야. 탄핵 중독 걸렸다라고 하는데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지 아닙니까? 이거는요 김문수 탄핵 건이 아니고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임명권자가 반헌법적인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앉힌다? 이거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에게는 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복면 두르고. 그러면 그 집을 강도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이 강도께 되는 겁니까? 그 강도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내쫓아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의 논리는 뭐냐면은 강도가 쳐들어와서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집이 그냥 강도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거 강도 방조범이고 강도랑 한 패지 그게 어떻게 그 집의 소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역사와 이 나라가 피해를 받고 강도 같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점유하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쌀을 가지고 하고 사람을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럼 쌀도 수탈이 아니라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요. 강제징용도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유학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근본을 흔드는 강도의 공범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김문수 같은 사람은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현실이고 이런 자를 갖다가 국무위원으로 앉히는 정신 나간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체스님, 백 선생님 혈압 상승합니다. 살살 뭐라 하세요. 원래 쪽발이들 근성은 매를 패도 안 바뀝니다. 아 근데 정말로 울분 어젠가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울분 지수가 엄청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안 올라가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선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되죠. 선을 넘는 거죠. 김리리님이요. 제가 어제 김문수 청문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내 저 새끼 죽이고 빵에 가겠다 했더니 회사 신입 직원이 이사님은 자녀가 셋이나 되니 참으시고 제가 하는 게 어떨까요 하더군요. 아이고. 참 젊은 친구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제 다시 독립운동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 2024년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191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견 주신 분 말씀이 와닿았던 게 우리가 지금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당연했던 이런 전제들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여러 근간들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역사를 그러면 광복도 독립운동도 폄훼하고 부정하고 홍범도 흉상도 치워버리고 김자진 장군을 자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실정이 있었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계에 이 국사와 관련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국사편찬위원회인지 이런 곳들이 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겠다는 건지 훼손하겠다는 건지 없애겠다는 건지 일본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읍소에서 우리가 얻는 건 또 무엇인지 정말 저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인데 뭐 의료 붕괴부터 해서 지금 경제 위기부터 너무나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하고 싸워도 모자랄 시간에 완전히 끝나버린 완전히 마시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친일 매국적인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국력 낭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비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괴담이라 그러면서 사이비 지식인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몰아붙이거든요. 이러면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찰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나라에 녹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전 이게 통탄할 지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차고도 넘치는데 어떻게 과거의 친일 매국 사관을 다시 2024년에 소환을 해가지고 이런 자를 청문회에 내보냅니까? 그 장관의 수준은 정부의 수준이고 대통령의 인식의 수준이에요. 김문수 같은 수준의 대통령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부분 좀 들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국정 브리핑 김성한 평론가께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네, 앞부분 좀 듣다가 들어왔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기자들 질의응답하는 걸 제가 못 봐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국정 브리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자화자찬이죠. 뭐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고 있어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쌀로 밥 짓는 얘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아무리 많이 하고 해봐야 뭐 합니까? 맡겨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또 잘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왜 잘 안 됐는지를 설명을 한다거나 또 국민들이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책 실정을 했다고 하면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게 맞을 텐데 이건 뭐 국정브리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사실 어제부터 기사가 좀 나왔지만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새롭게 국민들한테 잘못한 것, 잘한 것 이런 것도 구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예 성격 규정 자체를 잘해왔다고 설명하는 자리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저도 쭉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다 잘했다. 그리고 또 전 정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정부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해놨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전 정부보다 더 살기 좋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정부 얘기하면서 맨날 써먹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빚 400조 원 늘려놨다. 그래서 여력이 없다. 그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오늘 한다는 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잖아요.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정리하셨는데요. 우선 아주 좁혀가지고 이 의료 불안, 의료 체계가 지금 뭔가 흔들려 있는 이 불안 사태를 이번 추석 연휴 언저리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인 당장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은 지금 뚝 제쳐놓고 전혀 엉뚱한 거시적인 것들만 가지고 4대 개혁에다가 저출생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경제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수출 뭐 지표 이런 것들은 일부 종목들을 덕분에 살아나는 거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 완전히 망해가고 있죠. 물가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 가슴 언저리 어디인가가 지금 뭐 문제가 있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몹시 지금 가렵고 아프고 하는 상황이라고 국민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저 오른쪽 엉덩이 뒤쪽 그냥 긁어주면서 아 제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 긁어드리고 지금 아픈 거 치유해드리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사실 오늘 기자들과 지금 110일 만에 만나는 거라는데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대통령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수형님 TV께서 앵커님 오늘은 오프닝 욕으로 시작해 주세요. 오늘 브리핑 보고 욕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꾸 저를 욕쟁이로 만드시는데 정말 욕 나오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보다가 좀 못 참아서 중간중간 끊으면서 봤는데요. 근데 전 사실 이번에 그 뭐 브리핑 한다고 했을 때 별 기대도 안 했고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늘 똑같아요. 근데 이 대통령실의 연설비서관실은 대체적으로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설문 거의 똑같아요. 자유 얘기 분명히 할 것이고 북한 얘기 할 것이고 가짜뉴스 할 것이고 공정 얘기 할 것이고 법치 얘기 할 것이고 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잘하고 있다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미 다 압니다. 아 이미 이런 얘기 하겠구나. 자유는 오늘 몇 번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아까 뭐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대통령께 도대체 수치 같은 거 보고 안 합니까? 대통령실에서요. 아 도대체 이 공무원들 일을 뭐 돈 받고 일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나왔지만 국가부채랑 가계부채 합쳐서 3,000조가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예요. 뭐 400조 늘었다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건 훨씬 높고 지금 미국발, 일본, 뭐 일본에서 시작된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줄줄이 세계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우리 지난번에 아셨겠지만 블랙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폭락했던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요. 수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뭐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일부에서만 기저효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게 올라간 효과로 보이는 거고 환율 인상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거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경제 상황 매우 안 좋고 역대 최악으로 안 좋다는 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지금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전 지금 기자들 질문 의료 대란에서 물었을 때 그것까지만 딱 듣고 왔는데요. 야 결국은 이거였더라고요. 뭐 보험회사 실비보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과 무슨 자존심 싸움 했던 거에 기저에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뒷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받고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요 지금 아예 현실 감각이 없어요. 매일 뭐 술 드시고 하시느라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현장 가보십시오. 의료 현장. 저는 실제로 가족이 얼마 전에 입원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응급실 가고 했는데요. 이틀 동안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현장 가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서 본인이 겪어보세요. 본인이야 주치의 있으니까 뭐 아프도 바로바로 치료 가능하겠지만 현장이 난리통인데 현장 가보라고요? 아니 도대체 난 대통령실에 있는 일단 참모들 더 문제라고 봐요. 보고 좀 제대로 하십시오. 보고 좀. 개혁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좀 알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에는 응급실 환자가 훨씬 늘어나죠.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문제 이것은 안 되겠다. 유예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찬을 취소해버려요. 너하고 대화 안 해. 이거 아닙니까? 오늘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는 형식에서도 그걸 밝히는데 말로는 개혁 저항이 많지만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나는 그냥 내 길 가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죠. 그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료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다행히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이것은 부분이죠. 일단 크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면 미리 딱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저항이 있을 것이다 예상도 하고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계속 갈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난 극복의 서사를 자기가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헤치며 개혁해 나가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고난의 처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일종의 적으로 인식하는 뭐 그런 사고방식이 이미 확고히 굳어져 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코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뭐 고난을 누가 만들었냐 아니냐 그런 걸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개혁을 하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개혁 주 69시간제 꺼냈다가 엄청난 반발 불리 일으켰잖아요. 그 주 60시간이라고 설적 자기가 기준 정해가지고 내렸다가 아직도 그거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추진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국민들 보고 더 많이 일해라. 월급은 더 적게 받고 길게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또 황당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하고 있는 시간이요.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일했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 69시간제 일하라고 하니까 지금 연금이, 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개혁.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킬러 문항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뭐 카르텔이 있니 어쩌니 그랬잖아요. 학원계만 다 뚜드려 잡았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중 킬러 문항하고 킬러 문항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입시에 일대 혼란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에 의료개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의사증원 2,000명 그 숫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 덜컥 던져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슬쩍 500명은 빼긴 뺐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계가 다 지금 고3들 다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입시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갔거든요. 근데 의료개혁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덜컥 던져놓고 지금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의료 공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금개혁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안 제시했어요. 그때 네 가지 사지선다로 제시했다고 얼마나 보수 언론에서 비아냥거렸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안 자체도 제대로 안 내놨고요. 24지선다형을 내놨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연금개혁 제대로 추진했대요. 합의한 것부터 일단 먼저 하자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거의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그냥 틀어버렸어요. 그 야당이 주도하는 꼬라지 못 보겠다고 틀어버렸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거보다 더 힘든 구조개혁 꺼내들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독주하는 상황에서 이 사회적인 의견을 모으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뭘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윤경호 소장님, 오늘 또 기자회견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주제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대변인이 오늘 질문은 맨 처음에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그거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한다고 해요. 그게 자유롭게 뭐 미리 안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기자들이 아마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 저도 지금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호응 바로 합디다. 그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의 갈등 이걸 바로 치고 들어가는 기자가 있을까.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4대 개혁과 저출생만 합시다라고 했지만 김건희 무혐의 검찰 결정 권익위로부터 시작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을 한번 던져보는 기자가 과연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왼쪽 허벅지, 뭐 오른쪽 엉덩이, 뭐 왼쪽 어깨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따로 노는 거.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얘기 국정운영이라는 거에는 사실 원칙과 이상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현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 현실이라는 거는 갈등 조정도 해야 되고 재원 마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길게 이어져야 하는 개혁 과제인지 아니면 짧게 해치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기 이내 5년 이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정부가 내 정부가 일은 벌려놓고 문제 제기는 합니다만 다음 정부 또는 그다음 정부까지 가야 되는 안건도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 이제 그러려면은 이 전임 정부에서 이미 씨를 뿌려놨는데 저희가 그걸 물려받아서 여기서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개혁이든 또는 뭐 다른 부문 개혁 과제들이 이 전임 정부에서 감히 이 뚜껑이 못 열리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왜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아마추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개혁 뭐 한 거 있나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우리 건폭 때려잡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건폭 때려잡은 게 마치 노동개혁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조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만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지금 잘한 게 뭐 있냐, 그래놓고 왜 자자참마 하느냐, 이 얘기는 뭐 수차 드렸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발 이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그 다음 정부까지 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라는 솔직한 얘기 위에 이런 4대 개혁 같은 거를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사를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향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네요. MBC는 취재도 아닌 그냥 틀어만 주는 중계도 못하게 했다니 참 이런 독재도 없습니다. MBC가 중계를 못했나요? MBC 라디오 중계 못하는 건 제가 봤거든요. 확인했는데 TV 중계는 제가 확인은 못했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MBC가 안 하면 몰라도 글쎄요. MBC를 못하게? 중계를 못하게 했다? 이럴 수는 없을 텐데 한번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좀 심각한 거죠. 사실 이게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방송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신 유튜브도 있으실 거고 한데 이거는 방송의 영역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MBC 같은 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거다. 이 공사가 구분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 맘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여당 대표 만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기분 나쁘니까 안 만나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적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전 기자들께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 물론 여기에 칸막이를 뒀어요. 연금개혁 질문하고 뭐 질문하고 요거 자체도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만 그래도 그거 하란다고 합니까? 이거 물어봤어야죠. 대통령님 뉴라이트 진짜 모르세요? 김태우 차장이 모른다는데 진짜 모르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앞에 영상에 보면은 The Buck Stops Here이라고 이제 그거 무슨 신주단지처럼 보고 있는 그 간판, 그 뜻은 아세요? 그 뜻 뭡니까?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 뜻 아닙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준 선물, 그거 뜻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뜻은 알고 그 앞에다가 다 갖다 놓는지. 근데 세 번째, 일본은 뭡니까? 대통령께. 이것도 질문해야 됐고요. 네 번째, 독도는 한국당 맞습니까? 이거 못 물어봅니까? 저는 저라면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서 하란 대로 하고 있는 기자분들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그래 경로해가지고 뭐 쫓아내려서 그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자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MBC가 배제가 된 건 맞네요. 예, 저 방송을 못하게 된 경위가 나왔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MBC가 풀단에서 일단 배제가 돼 있는 상태인가 봐요. 최근에 이제 풀단에서 엠바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요. MBC가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영상을 송출을 먼저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풀단에서 징계 차원에서 MBC 기자를 풀단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뺐다기보다는 징계를 줬다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공교롭게 MBC 선명에 따르면은 공교롭게 국정보리핌이 갑자기 잡히면서 그 영상 풀단에 취재 풀단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BC 쪽에서 이번만 그냥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방송사에서 그것도 안 된다, 기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풀단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 대통령실에다가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풀단 쪽에 책임을 슬쩍 미루면서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C는 지상파 그 뭐 방송으로는 이번에는 못 내보내고 유튜브에서 일부 중계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MBC가 방송 안 하면 시청률이 MBC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같은데요? 아까 앉아서 했던 국정브리핑 그 보고 그 자체는 대통령실에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생중계는 못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자들과의 만남, 기자회견은 유튜브로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걸로 그렇게 정리되네요. 뭐 사실 MBC 승리 같습니다. 뭐 얼굴 별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뭐 브리핑 했다는 거 봤을 때 제가 댓글 몇 개 읽어봤는데요. 다 욕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글들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제가 보니까. 네.
아니 대통령이 여기서 더 힘내면 어떡하라고요? 더 힘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혼란도 내용은 지금. 좀 정리가 네. 되면은 여러분께 다뤄보겠습니다만 아까 자막 나오는 거 하나 보니까 최상병 수사 공수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뭐를 보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 준비가 됐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동아일보 황영준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동아일보 황영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님께서 수용하실지 아니면 제의 요구를 하실지 그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 그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그 장병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질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확 나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외압의 실체가 청문회 때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외압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의혹이 더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숱한 통화 기록을 통해서 지금 다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황이.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800에 7070 번호. 그 결국은 그 정도 여러 사람한테 대통령실 참모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밖에 없다는 게 뭐 그건 굳이 묻지 않아도 알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경찰이 수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임성근 사단장 수사 결과 경찰이 발표한 거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을 지경이거든요.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성들이 다 웃었을 겁니다. 그 수사 결과 보고. 사단장이 있고 그 밑에 여단장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당시에 그 부대를 관할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육군에 있다고 치고 그렇지만 그러면 육군한테 있는데 왜 여단장이 있는데 사단장이 거기 가가지고 일일이 뭐 홍보 지침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단장이 그렇게 지시하는 것 때문에 대대장들이 벌벌벌 하면서 물에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들여보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면제부 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비난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장병이 사망하면 수사기관한테 사건 이첩하도록 돼 있는 건 맞잖아요. 군사본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맞지만 그러면은 군에서 군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왜 군 검찰단이 개입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그냥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서 임성근 사단장 혐의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왜 빼라고 압력 넣습니까? 그냥 그거 건드리지도 말고 그냥 경찰로 바로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는 것을 듣고 우리 점잖은 김성한 평론가가 그랬는데 지금 저런 답변을 하면 아니 윤경호 소장님 일단 당연히 저기에선 추가 질문이 나와야죠. 그게 제대로 된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추가 질문이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기자들에게 혀를 끌끌 차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자 한동훈이 얘기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받으실 겁니까? 또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질문보다는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중 800-7070 전화 대통령이 한 겁니까? 라고 아예 묻든지 아니면 자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적인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그 전화를 이용해서 임성근에게 몇 번 또 국방장관에게 몇 번 밝혀졌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과연 저런 식의 답변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을 경우에 같은 기자가 반복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MBC 기자가 이 엠바고 깼다고 그래서 풀단에서 배제된 것 때문에 아예 이 중계 자체도 못한다라는 식의 지금 언론사의 취재와 이 출입처 운운하는 이런 행태에서는 미국식의 이런 계속해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다시 묻고 더 묻고 더 묻는 이 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자들도 너무 점잖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보는 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계속 반복되면요. 아마 대통령을 욕하는 거야 뭐 기본일 거고 기자들에게도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점잖은 건지 비겁한 건지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물어보라고 그 기자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뭘 궁금해합니까? 아니 임세현 대변인 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수사하는 거 보고 수사 제대로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 그리고 질문을 그나마 그 아는 기자예요. 저분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였거든요. 동아일보 황현준 기자라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질문 좀 몇 개는 그래도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일단 질문 세 개 대답 한 개도 제대로 안 했고요. 또 웃긴 거 본인이 방송을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난 그 방송 뭘 보고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 뭐 그거 유튜버 보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 청문회 따 이런 거 봤잖아요. 외압의 실체 거기서 뭘 없다고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외압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막 나오고 뭐 이종호 씨고 뭐고 삼부토건이고 이상한 정황이 더 많이 나왔죠. 아니 도대체 난 대통령님께 좀 제발 TV조선이랑 채널A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거 유튜버 좀 보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방송을 봤길래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가 미흡 계속 하잖아요. 제대로 수사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외압하고 심지어 지금 뭐 이 최상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라고 의심되는 말레이시아 관련된 그 마약이 이제 들어온 사건에도 외압이 했다는 대통령실로부터 의심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정말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청와대를 근무했기 때문에 이 비서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아무리 대통령 경로에도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주세요. 대통령 옷 벗겨놓고 멋있다고 하지 마시고. 벌거벗은 인근이 아닙니까 정말로. 유라이트 관련한 질문이 있긴 있었네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아,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아,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네. 잠깐만요. 김태호 네.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아, 협업해서 써갖고 나온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뉴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뭐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님,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맞는 말 했네요,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다 알려줘야 돼요. 뭐 거기 맨날 방구나 뿡뿡 끼고 할지 뭐랍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런 영상 뭐 그 녹취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했다고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예, 예. 나 들었어요. 예,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요. 김건희 씨가 오히려 낫네요. 다 알려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내려오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국민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본인도 그냥 술 마음대로 먹고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좋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장난. 제가 보면서도 웃겨가지고요. 그러니까 김태호 뭐 실장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저런 모습 봤을 때, 와, 우리 진짜 행운이다. 우리 막 대통령 놀려먹고 저 권력 권한만 이용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시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길기, 소위 전범기라고 하죠. 전범기가 이제 우리나라 해상에 들어온다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럴 거예요. 어? 나 전범기가 뭔지 모르는데? 우길기 뭔지 모르는데? 저게 뭐예요? 이러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5천만 국민을 갖고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 이렇게 모른다고 해결되는 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국민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일본 그 우길기, 그러니까 우길기 전 전범기라고 말하고 싶은데 관련해서도 예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관함식이 들어온다 만다로 그때 국방부 장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도주런 이종석 장관이 그거 약간 달라요. 약간 그 각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범기가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건데요. 저는 참담한 게 이게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군인이 그 군함식 오면 경례하지 않습니까? 그 전범기에다 경례를 하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참담할까가 더 속이 상하네요.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경술 국치일이죠.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예, 오늘. 뭐 아니요. 뭐 그 말씀, 이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 나라든 민족이든 이런 데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걸 배우라고 우리가 역사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적당히 친일하고 그때 시대는 불가피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역사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후손들이나 아니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런 사람 왔을 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들어오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혹시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역사 교육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8월 29일인데 보수형님 TV께서
슈퍼챗 릴레이를 시작하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채팅창에 욕은 못하겠고요. 오늘이 8월 18일이죠. 18일 하셨는데 오늘 8월 29일인데 보수 형님이 시작하신 릴레이에 계속 많이들 동참해 주셨네요. 락님, 조사로스님, 하양망님, 하양맘님, 김지우님, 원희님, 끄덕잼님, 경연님, 문석원님, 공의님, 추억의 메텔님, 요환님, 사랑지니님, 쑥이님, 까멜라님, 꼬리 잡음료, 공인님, 네, 탄핵 릴레이 동참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조사로스님은 오늘 오후 4시 들어와 들어와 딥블루 앵커님께 질문 내용 준비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김용민 용빠따도 홍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대신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조사로스님 감사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대변인이십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서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전 정부가 하도 빚을 많이 남겨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서 이 정부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고 관저도 옮기면서 또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룸 만든다고 돈을 또 엄청 썼더라고요. 이거를 국회에서 질문한 의원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성하 평론가님, 윤경호 소장님, 임세은 대변인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형님께서요. 우리 정의리언들 대단하십니다. 개가 짖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으시고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니 전 그냥 멍멍 소리만 들리던데. 예, 이 정도 하지요. 뭐 기자회견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앞에 국정브리핑 딱 42분간 하더군요. 국민들한테 국정브리핑 한다고 그러면 정말 지금 국민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백 며칠 만에 한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나 전부 잘했다고 뭘 잘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 살기가 좋아졌습니까?